오늘의 잼민이 급식은 뭘까? 나 때는 저런 급식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흔하게 나온다는 스팸 마요덮밥과 떡볶이. 시작! 먼저 식용유를 두른 팬에 작게 자른 스팸을 넣고 볶아줄 거야. 스팸이 노릇노릇해지면 계란을 넣고 잘 섞어주면서 볶아줘. 스팸과 계란을 따로 볶으면 비주얼이 더 이쁘지 않을까요? 어차피 섞어먹는 덮밥인데 그게 무슨 인력 낭비니. 스팸과 계란은 잠시 빼두고 채썬 양파에 물, 간장, 맛술, 설탕, 굴소스를 넣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줘. 이제 밥 위에 간장 양파 올리고 스팸, 계란, 김가루, 마요네즈 뿌려주면 스팸 마요 덮밥 끝! 요즘은 급식에 무려 우동도 나온다고 하더라고. 형 때는 뭐가 나왔는데요? 나 때는 말이야, 고다리 강정, 버섯 탕수육. 아, 그날은 매점 아주머니 회식하시는 날이지. 마지막으로 만들어둔 양념장에 떡, 어묵을 넣고 끓여주면 떡볶이까지 쉽게 만들 수 있단다. 반찬으로 핫도그랑 단무지 올리고 케첩까지 뿌려주면 오늘의 급식 끝! 뚝딱!